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주고 받고 심고 거두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사는 자녀를 많이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결혼하면 자녀들을 많이 놓아서 가족이 많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시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우주를 다스리고 함께 살 자녀들을 갖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한 첫 인류 조상 때문에 하나님은 깊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셔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많은 자녀를 새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서 새로 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신 것은 많은 밀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고받는 것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로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세운 영원한 법칙인 것입니다. 주어야 받지, 주지 않고 받는 것은 강도요 도적이요 포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주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회되어서 그냥 각박하게 대에 담아서 착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후회되어서 또 두드려가라고 누르고 또 두드려가라고 흔들어서 또 거기에 또 넘치게 해서 철철 넘치게 해서 가슴에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의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며느리는 집에서 큰 소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절절매지만은 옛날 며느리는 집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말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눈치 아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친정에 한번 다녀오면 눈물이 얼굴을 가립니다. 친정에서 좀 편안히 있다가 돌아갈 때는 어머니가 어찌한지 친정 식구들에게 잘 되게 하려고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곡물들을 그저 데어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가지고서 넘치도록 해서 보따리에 서서 가슴에 안겨주면서 야 가져가거라 가져가거라 가져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고생스럽지만 꼭 참아라 너도 참으면 나중에 좋은 딸이 온다. 그래서 도로 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그 모습이 분명히 마음속에 영상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면 주님께서 반드시 돌려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므로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대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하는 것과 똑같이 심음과 거둠은 변함이 없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 안 심은데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밤낮이 있고 추나 추동 사시절이 있는 것이 바로 심음과 그두음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추나 추동이 사라지고 밤낮이 사라지면 심음과 그두음도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는 이상은 심고 그두는 법칙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옥토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을 심었는데 그 미랄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은 심는 데 있지 심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톰 버클리 보더는 CEO의 책꽃이라는 책에서 20세기의 몇몇 거부들의 성공 비결을 설명했는데 이들은 먼저 철저한 11조와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록펠러는 11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으니 내가 11조 하지요. 그렇게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폰드는 신명기 8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10분지 1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든은 10의 9조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때 만 달러의 빚을 지고 아홉 자녀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고 받고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이시 페니는 미국의 부호로 이름이 난 후 증권시장의 파동으로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늘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던 페니에게 어느 날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페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같은 느낌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면서 그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거의 사업과 생활의 표어로 정했었습니다. 재기한 후 그는 무엇보다 먼저 많은 헌금을 바쳐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를 위해 주택 100동을 건축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줄 때 후에 대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고받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상 밤과 낮이 있는 이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상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벽두부터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법칙을 우리 생활 속에 꼭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지요? 중동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그 겨자씨를 병에 담아서 제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자씨가 먼지와 같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대문에서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겨자씨 구경을 시키겠다고 줄을 세워서 겨자씨를 보여주었는데 전등불 밑에 잘 안 보이니까 가까이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할머님 한 분이 와서 안 보이거든. 눈이 어두운데 또
전등불 밑에 기자씨가 너무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었습니다. 날아간 기자씨를 제가 아무리 차해도 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줄 선 사람이 할머니를 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계좌씨가 얼마나 작은 것 알았지? 그러나 너 믿음이 저 계좌씨 하나만이시도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도 된다.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을 탓하지 말라.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좌씨만한 것이라도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라도 심어야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법칙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크게 거둘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아무 씨앗도 심지 않고 논두렁에 앉아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곡식을 많이 추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어라, 그러면 심은 것을 복주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씨앗을 심은 것과 함께 우리의 행동도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과 불의와 불결과 나쁜 행실로 심어놓고 난 다음 입 닦아버리고 아무도 못 봤으니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씨앗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데 심어놓아도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보는 데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그 씨는 삭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밭에 씨를 심어도 그 씨는 삭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심어놓으면 반드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곳 내가 책임지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지만은 용서와 사랑과 거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심은 것은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 분노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잘못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내게 안 돌아올 줄 같아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무도 못 봤으니 뭐 내가 걱정할 건 무엇이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우주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심어놓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거두게 되고 그것이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손대라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크게 거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는 자는 잘 심으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있다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영혼이 잘되더라도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남에게 구걸하고 댕기면 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도 돈 100만 불을 가지고도 암이 걸려서 드러누워 죽게 되면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과 기쁨은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연히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을 받는 줄 생각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축복받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야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가 허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허트 준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 내가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이 자자 손손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심어놓고 난 다음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수확도 적고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심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내 자신이 빈손 들었으니 무엇으로 심습니까? 그럽니다. 심을 마음이 있어 기도하면 심을 실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심을 수 있는 실을 주시고 그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을 마음이 없어 그렇지 심을 마음이 있으면 심을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또한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은 오랜 항해로 먹을 것이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종자만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종자 씨앗을 많이 싣고 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뿌려야 하는 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하는 생명의 종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종자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굶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자 씨앗인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종자 씨앗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자 씨앗조차 먹어버리면 내일이 암담하고 캄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 씨앗은 그대로 간수해야 다음 사람들이 종자 씨앗을 심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헌물을 떼어먹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일조 떼어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떼어먹는 것과 도둑질하는 건 틀립니다. 떼어먹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을 내가 떼어먹지만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시고 더구나 그 중에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자 씨앗으로 준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떼어먹는 것 아닙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하나님 보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둑놈 말을 듣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도둑놈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태산 같은 삶의 문제를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지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무리 고함쳐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태산을 옮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되고 벙어리 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오니 사람들이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고 제자들이 당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영고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려도 될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산은 움직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적은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큰 나물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칠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겨자씨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여다오, 내 믿음을 보여다오. 믿음이 겨자씨만큼 적을지라도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형이상학적으로 안 보이는 마음속에 숨은 믿음은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저희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하늘 밀알이라도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식을 갖던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 심어놓고 기도해야 태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냥 태산만 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여기 태산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행하인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산이 물러가기 전에 겨자식만한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는 적거나 크거나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 않고 말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요 탐욕스러운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거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구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권세로 죄인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하늘의 밀알로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 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도로 부활하셔서 오늘날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심고 난 다음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 역사도 못해요. 태산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겨자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 즉 심는 믿음, 즉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께서 십일조란 씨앗을 심어놓고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시험을 해보라. 하나님이 결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면에는 시험치 말라고 했지만은 11조만은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황공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11조 씨앗을 심으면 산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을 때 그냥 억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을 때 마음에 큰 나무가 될 것을 꿈꾸고 태산이 옮겨날 것을 마음에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인생이란 꿈과 믿음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태산이 옮겨간다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를 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그마한 헌금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겨자씨 믿음으로 찾을 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겨자씨 씨앗을 심고 난 다음 꿈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언젠가 국민일보 계좌시에서 이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필리핀의 파나이 섬에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남은 마지막 돈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필리핀 사람들이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여 교회 이름을 부도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도난 사람이 돈을 주었다. 왜 그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한국의 사업가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만 보면 부도난 사업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도났던 그 사업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 오늘 번창한 기업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삶의 문제를 당했을 때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태산은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서 물러갑니다. 태산이 움직이기 위해서 큰 반석이 때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심고 하나님께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태산이 옮겨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습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대보다는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공을 벽에 던지면 돌아오듯이 헛된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는 메아리쳐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난 다음 기도하면 적어도 의지할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심었으니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심었으니 이 씨앗이 반드시 자랄 줄 믿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심어놔야 의지할 때가 있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심지 않고 믿습니다는 허공을 치고 메아리 치는 것이요 헛된 공간을 울리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살 때는 주고 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지 않은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데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신년 벽두에 알고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여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기독교 국가가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된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 위에 머리가 된다. 이러한 이유는 막스 베버는 성경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한 말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경제가 흥하고 기독교를 잘 믿는 가정마다 흥한다. 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고 주고받는 법칙을 기독교에는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경제를 가짐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개인의 경제도 자라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도 꾸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생존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요인은 종교와 경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어 자연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너무 앞서서 남을 주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귀족화되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할 겁니까? 저들끼리 믿고 저들끼리 부흥회하고 저들끼리 야단이다, 저들끼리 잔치하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손꾸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밖으로 나와 병들고 죽어가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살리는 사역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경제도 건강하게 되어 자연히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그 나라와 민족이 순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상위에 속하는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임은 이를 잘 증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개인과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탐욕으로 주시옵소서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한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잡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시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법칙을 사용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실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을 건져주셨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심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밤낮의 법칙과 같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법칙과 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것이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법칙을 거역한 개인과 나라는 망하고 이 영원한 법칙을 순종하는 나라와 개인은 흥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께 심고 열심으로 이웃을 돕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오고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려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